왜 재발했겠어요? 못된 사람이 못된 사람을 만나면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서로 못된 사람이 만나서 일이, 사건이 터지면 속상해요, 안 상해요? 억장이 무너지고 속상하죠. 자, 여기 새롭게 오신 분이 계신데, 지금 그 첫 번째 강의를 이렇게 못 들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우리 남은자 씨가 그 재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암이 걸리는 것도 뭐 때문에 걸리죠? 면역력이 약해서 걸리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들의 몸 안에서는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유전자의 변질이 와서, 유전자가 변질되면 세포가 변질돼서 정상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가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 어저께 오셨어요? 그저께 오셨어요? 예? 네? 어저께. 예. 그, 지금 누가 가보라 그래서 강의도 한 번도 들어본 일 없이 오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우리 세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세포인데, 이게 뭐라고? 세포핵이에요.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겁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여기서 이 당분을 이 연소를, 자동차 엔진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이제 자동차 엔진 속에는 기름 또는 뭐 휘발유가 들어가서, 무슨 디젤유가 들어가서, 경유가 들어가서, 뭐, 그래서 거기서 엔진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연소가 일어나야 돼. 타야 돼요. 타면서 그, 이제, 화력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세포가 작동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 굉장한 기계죠. 그런데 이제 그 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지금 에너지를 생산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 안에 있는 엔진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여기서 당분이라는 연료를 매 순간마다 태우는 거예요. 자, 그거를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면, 요거는 미토콘드리아, 요거는 세포핵, 세포핵 안에 있는 뭐예요? 염색체. 이 염색체는 뭐 뭉치다? 네, 실 뭉치다. 그 실이 바로 유전자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세포 바깥에서, 여러분이 현미밥 잡셨다, 오늘처럼 고구마를 잡셨다, 그저께처럼 감자를 잡셨다, 이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이제,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해요. 탄수화물을 섭취해가지고 잘 분쇄를 하면 그것이 당분이 돼요. 이제 당분 중에 당분도 여러 종류지만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제일 좋아하는 당분이 이 글루코스라는 당분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포도당이라는 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포도당은 이제 과당, 과일당을 과당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 포도당은 무슨 당이냐 하면 여러분, 식혜가 무슨 맛이 나요?
단체가 과일은 달짝지근 하지만 식혜는 무슨 맛이 나요? 덜 쩍지근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포도당이라는 당은 식혜 맛이 그게 포도당 맛이에요. 그래서 그런 당이, 그 포도당이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당이 바로 그 포도당이에요. 자, 그래서 포도당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 현미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쌀 안에 있는 당이 바로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포도당이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호흡하잖아요. 숨 쉬잖아. 뭐를 흡수하려고 숨 쉬어요? 산소를. 그러니까 산소 숨 못 쉬게 목 졸으면 5분 만에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산소를 우리가 호흡을 해가지고 그 산소가 어디로 가게? 산소가 최종 도착지가 어디냐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산소를 계속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산소가 들어가야만 이 포도당이 생기가 들어가면 연소가 돼. 타요. 타서 뭐를 생산해? 이 포도당을 태워서 이 산소가 들어가, 산소예요. 산소가 들어가서 태우면 뭐가 생산돼? 에너지가 생산돼.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저 에너지가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한 일주일, 한 한 20, 30일 굶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은 유전자가 생기가 와도 유전자가 더 이상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유전자는 최종적으로 무엇에 반응하고 있으니까? 전자파에. 그래서 이 포도당을 태워가지고 전기가 생산되야만 그 전기가 우리 몸을 흐르는데 거기서 생기라는 진선미,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들어오면 그 전기를 그 영적 에너지가 알파파, 좋은 파동으로 만들어줘서 그 좋은 알파파는 변질되어버린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는, 그래서 우리, 자, 유전자가 변질되어가지고 생겨버린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려줄 수,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너지, 이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시켜서 이 에너지를 생산해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유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한 굶어버리면, 한 20, 30일 굶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굶어 뭐요? 죽어요. 왜 죽어? 에너지, 전기, 몸에 전기 꺼지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전기가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 어디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 생산 안 되면, 영적 에너지가 와도 뭐예요? 작동을 못 시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굶어 죽는다라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를, 이게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런데 그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이 부산물, 이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이 생깁니다.
이게 안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이 생기면 이 활성산소의 그 진행 방향이 이렇게 직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좌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 활성산소가 좌회전을 해야 돼요. 좌회전, 그럼 좌회전은 전을 하면 이 활성산소가 이런 사람 세포를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 그래서 활성산소가 이 좌회전을 해서 일로 가버리면 이 활성산소가 최종적으로 물과 산소라는 우리 건강에 오히려 더 뭐요? 유익한 물질이 돼버려. 그런데 이 좌회전을 못하면 직진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활성산소 때문에 여러분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버리고 세포를 파괴해. 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기운이 없어요. 왜? 에너지가 없어.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를 생산하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전기 에너지. 그래서 우리 몸에 충분한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만 우리는 활동도 하고 우리 유전자들이 착착 동해요. 근데 전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발전소, 엔진, 미토콘드리아가 자꾸 파괴가 돼서 그 숫자가 본래는 한 200개 내지 300개가 돼야 돼. 근데 이게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거야. 300개였던 것이 200개로 줄고, 200개가 150개로 줄고, 그럼 점점 기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지금 스트레칭을 하고, 호흡을, 심호흡을 하면서 하는 게,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증가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도착했을 때는, 매일매일 기운 없고, 조금만 뭐 운동을 해도 피곤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한 지금 일주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늘 7일이니까. 이쯤 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상당히 늘어요. 그, 스트레칭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처음에 여기 도착하셨을 때보다 피로감이 뭐예요?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 옛날에 맨날 기운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기운 없다는 그런 느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와 내가 에너지가 좋아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와서 미토콘드리아를 치면 우리는 에너지가 없나? 기운 없는 사람이 되고 맨날 입에 달린 소리가 아이고 기운이 없어서 너무 피곤하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부족해져서 그렇게 기운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자꾸 뭐라 그래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기운 없을 때는 뭐 먹으면 되나? 아무 먹어봐야 소용없어. 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부족한데 어떤 거 먹는다고 기운 나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서 어떻게 스트레칭과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점점 이 사람이 운동을 하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더 많이 생산돼야 될 필요가 생기네. 그러면 뭐 숫자가 늘어나야 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야지. 그러면 줄어들었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모든 면에서 여러분 건강 회복에 필요한 현상이 다 나도 모르겠다. 조건반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 활성산소가 이 세포막을 파괴해요.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를 자꾸 빨리빨리 죽여. 그러면 뭐가 촉진될까? 노화가 촉진돼. 그래서 우리 건강에 가장 악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하나를 대보라. 그러면 그 활성산소입니다. 예, 네. 활성산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은 자식이 이렇게 다섯 번째 재발해서 이제 회복하고 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건 왜 그러냐? 활성산소가 뭐예요?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 활성산소가 자 세포막을 파괴해서 노화도 촉진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토콘드리아 파괴, 세포막 파괴, 그 다음에 뭐를 파괴시켜요? 유전자를 파괴시켜. 유전자를 파괴시켜서 또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재발해. 아시겠죠? 그러면 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자, 만약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직진을 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면 뭐가 된다고?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 변질시킬 수도 없고 미토콘드리아도 변질시킬 파괴할 수도 없고 네. 뭐가 돼버려 활성산소가 결국 물과 그렇죠? 자 보세요 물 water 물과 산소 옥시젠으로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불가불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매일매일 생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나. 그래서 이상구의 몸에서도 오늘도 암세포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왜? 활성산소 때문에. 그래서 암세포가 이 활성산소가 이제 이 유전자를 손상시켜 가지고 변질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몸 속에서 매일 매일 암 세포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 세포가 생산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암 세포가 생산됐다 내 몸 속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자동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 이게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 T세포들이 쫙 몰려가서 어떻게? 암세포를 죽여버려. 그렇게 되는 사람은 80이 아니라 85세, 90세, 100살, 이렇게 돼도 뭐예요? 암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몸 안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나는데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다른 저 사람은 암 환자가 안 됐는데 저 이상구라는 사람은 80이 돼도 암 환자가 돼본 일이 없어. 그 말은 이상구의 이 T세포들이 매일매일 성공적으로 뭐예요? 암세포를 죽여주고 있으면 암 환자가 안 돼. 만약,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암 환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 간단하죠? 이런 암세포가 생겼는데, 이 T세포들이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몰려가서 죽여야 돼. 못 죽이는 거야. 이 지난, 50년 동안은 잘 죽였는데 왜 50세부터는 못 죽일까? 이 T세포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약해진 거야. 왜?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을 못해. 왜?
이 암세포를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 이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유전자가 쫙 하고 켜져야 돼. 활성화돼야 돼. 이게 활성화가 뭐예요? 안 되는 사람, 옛날에 이때까지는 잘 됐는데, 내가 60될 때까지도 이게 쫙 켜지고 했는데, 이게 안 되게 돼버렸어. 왜 안 되게 돼버렸어? 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것은 뭐가 와야 돼? 생기가 와야지. 그런데 기가 막힐 일이 많이 생겼어. 억장이 무너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예.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지지 않으면, 암세포들이 이렇게 밀려와도, 정상적으로 한다면 건강한 사람 몸에서는 결국 이 T세포가 활성화가 돼. 활성화됐다는 말은 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켜지질 않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T세포가 활성화되면 이렇게 쫙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이 빨간색 유전자로부터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어떻게 생산해내기 시작해. 그러면 그 물질이 아까 얘기한 둥그스름하던 암세포를 죽여요. 그러면 그 둥그스름하던 암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돼? 자, 이런 암세포가 탁 죽어버리면 이렇게 팍 깔아져서 암세포가 죽어버려. 이렇게 될 때까지는 암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은 자식은 다섯 번 이런 일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내막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 또 발생해. 이게 내가 암 재발하자고 된 게 뭐예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남은 자신 지금 암 중에 최악의 암, 육종암이라는 최악의 암이 최악의 상태로 퍼졌었다. 이 말. 세상에 뇌에도 퍼지고, 폐에도 다 퍼지고, 간에도 다 퍼지고. 여러분, 여기 처음 오셨을 때는 뇌에도 암세포가 퍼져 있으니까, 두통도 심하고, 그 다음에 몸 중심을 잘 못 잡는 거예요. 걸음도, 그래서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힘들고, 왜? 이 중심이 안 잡혀. 그러면서 폐에도 암세포가 쫙 퍼져 있으니까, 기침하고, 기침하면 피도 나오고. 이거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사람은 2개월 이상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진단을 내릴 만큼, 그리고 이제 간에도 퍼졌죠. 온몸에 다 암세포 퍼져서, 이제는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해봐도, 이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분도 마음속으로 무슨 준비를 한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죽는 것은 좋다. 그래서 저분이 아주 교인으로서 아주 그 교회에서 열심히 그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여러분 선교 여행이라면 할 때마다 뭐예요 따라가 가지고 그 힘든 곳 어려운 곳에 찾아가서 그래서 뭐 교회도 지어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데는 뭐 제일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정도 남은 자 정도만 되면 뭐예요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인정받은 교인이라니까. 예, 네. 천국을 가려면 저 남집사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인정을 받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 남은 저 그러니까 제가 안식일 교회를 나오게 한 분이 저분이야. 어떻게 되었냐 하면, 자, 이제 2개월도 못 산다는 이제 선고를 받았으니까, 2개월 안에, 죽기 전에, 안식일 교인들은 그 당시 어떻게 배웠냐고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 두셨다. 이거를 어떻게 믿어라 이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고 즉 무조건적 사랑으로 믿지 않고 어떻게 생각한다고 우리 식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자격을 따져서 천국을 보내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조건적 하나님이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진리를 믿으려면 진리를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성령. 그래서 성령을 성경에서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래요. 우리는 거짓을 믿는데 잘 세뇌가 돼서 예, 우리는 하나님은 그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라야 천국에 보내줘. 그건 우리 사고방식, 우리들의 조건적 사고방식에 하고 일치해요, 안 해요? 딱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인들이 그런 조건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이 정도로 봉사하고, 교회도 이 정도로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그, 나 정도 되면 이거는 구원, 나 정도면 구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에 어울려.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의 거짓된 사고방식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깨닫고 나면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못돼 먹은 인간일지라도 저 십자가에 계시는 저 예수님은 나를 뭐요? 구원하셨구나. 와, 이거는 놀랍다. 이래서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안식일 교회에 교리가, 어떤 교리가 있었냐고 하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자격이 갖춰져야 된다. 무슨 자격? 나의 그 못된 성품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성품이 완전히 그 나쁜 성품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이제 품성이 정말로 완전하게 새롭게 형성이 됐냐, 안 됐냐를 뭐예요? 하나님이 검사를 한다. 조사를 해서, 이 이상구는 됐어. 남은 자 좀 모자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최종 심판을 하신다는 그 나를 품성을 조사하는, 조사해서 천국으로 보낼 것인가, 보내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소위 조사 심판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근데 남은 자신은 그 교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읽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조사심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식일 교회대로.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그걸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계속 넘어갔어요. 어떻게 저는 생각했냐면, 이 수준이 좀 낮은 교인들이 복음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뭔가를 오해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 교회 그 교회 소위 교주 또는 선지자라는 분이 탁 써놓은 책에 보면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써놨어요. 그걸 저는 한 번도 직접 읽어본 일이 없었는데 저분은 그걸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성품이 아직도 못돼 먹은 부분이 많아 안 많아? 많아.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두 달 안에 죽는데 어떻게? 이게 두 달 안에 바뀔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혹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 안식일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조사심판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좀 예외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특혜. 내 성품이 완전히 바뀌지 않고도 어떻게 특혜로 들어갈 길이 있는가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목사님들 다 뭐라고 그랬게 없다.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절망 상태야.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죽는다니까, 이제 뭐 죽으면 죽겠는데, 문제는 뭐요? 자기가 평생 뭐요? 천국 가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했던 것이 지금 자기 상태를 보고, 그러니까, 성품이, 천국 갈 성품이 뭐요?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다른 어떤, 루트가 있는지 알아보니까 없는 거야. 근데 절망이 팍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상국 박사님 찾아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여기 찾아왔어. 그래서 조사심판 얘기를 저한테 자세히 해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 내가 속했던 안식일 교회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리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눈으로 그 책을, 교리책을 탁 열어서 탁 보니까, 와, 그걸 열어보니까 저도 걸러먹었어. 저도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집사님, 내가 믿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시간이 상당히 걸렸지만, 이제, 딱, 우리 남집사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핵심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남은 자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요? 믿는 자는 영생을 뭐예요? 얻었고야. 앞으로 영생을 줄 예정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조건 없이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쳤다. 그거를 믿음만 준다면 뭐예요? 너는 영생을 얻은 것이라. 박수! 예!
얻었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너는 이때까지 그걸 믿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왔던 건 너는 죽은 상태였다. 그런데 너는 지금 이 순간에 믿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생명으로 어떻게? 이사 갔다 이 말이에요. 네. 옮겨줄 예정이다가 아니고 너는 옮긴 거야. 이거를 딱 가르쳐드렸어. 그랬더니 막, 이게 조사심판하고 아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막 갑자기 이분이 막, 눈이 이만큼 해지더니, 우와! 대박! 이렇게 된 거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이 막 남집사처럼 막 대박 이런 사람이 없어 지금. 네. 막 대박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기쁨과 감사, 나 같은 놈도 나같이 이렇게 못된 성질 이래 가지고 그 암에 이렇게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야 이제 그렇다면 나는 이제 죽어도 어디 가게 돼 있구나?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죽을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는 이제 천국을 갈 수 있구나. 와,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좀 대박이 나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박사님, 이제 저는 두 달 안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신다면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나는 믿고 죽을 수 있으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이제 지금 안 죽으려고 지금 난리 법석을 쳤는데, 이제는 죽어도 뭐요? 됐어! 죽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제 뉴 스타트를 시작한 거예요. 와, 여러분. 근데 하루하루 그 생기가 넘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뭐가 생긴 거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이제 노래도 걱정을 모두 벗어놓고 활발하게 부르고 하면서 여러분 생기가 막 들어오니까 아까 그 T세포가 어떻게 됐게? 유전자 켜진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막 죽이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냥, 박사님, 제가 골치가 안 아파요. 네. 박사님, 기침이 안 나요. 네. 이제 힘,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냥 쫙 좋아졌어. 그때 이제 무슨 또 그 중간에 또 방해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그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고 확실히 좋아져서 한 3개월? 예? 6개월. 6개월 지나면서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런데 또 재발을 한 거예요. 왜 했게? 재발할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그렇죠. 기가 막힐지. 그런데 그거 완전히 낫다고 해서, 완치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못된 성질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못된 성질을 자극하는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벌어지고 또
또 갑자기 부군 되시는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또 이러면서 막 그럴 때마다 뭐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진 거예요. 꺼지고 꺼지니까 재발하죠.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렇게 재발을 하면 뉴스타트에 다시 안 나타나요. 뭐라고 그러면서 안 나타나게? 뉴스타트 잘 했는데도 재발하네. 뉴스타트 잘 했죠. 했는데 스트레스가 또 왔어 안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에서 이 앞으로 올 스트레스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뭐예요? 방어할 수 있냐. 내 유전자가 꺼지지 않고 기가 그렇게 막히지 않고. 근데 저분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어.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재발했을 때는 아, 다 났네 하고 뭐예요? 먹고 싶은 건 다 먹어. 자, 고기도 막 구워먹고 와. 그래가지고 재발했고, 그 다음번에 재발할 때마다 다 뭐예요? 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일들이 터져. 그러니까 저는 야, 왜 그런 일이, 나쁜 일이 자꾸 생길까요? 저분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왜? 이거 엄청나잖아요. 최악의 암, 육종암이 최악의 상태로 됐다가 뉴스타트로 어떻게 그 생기, 복음으로 생기를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서 확 나버렸잖아. 그러면 그것이 뭐 저 사람은 두 달 안에 죽는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지금 암 환자들이 어떻게 와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저분이 알려져, 여기서 이제 이 회복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지고, 그러니까 와 사람들이요. 그러면 저 남은 자식하고 통화를 해봐야 되겠다. 사실 그거 통화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통화를 하면서 자꾸 뭐를 묻는지 아세요? 뭐를 먹었냐고. 아무리 먹은 거 없다. 뉴스타트밖에 한 거 없다. 그래도 안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뉴스타트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서 뭐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그것이 나를 살렸다. 네. 사람들 안 믿어요. 자꾸 그래도 뭐 먹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운동, 뭐 어떤 운동을? 운동은 적당히 걷고 하면 돼. 뭐 특별한 그 뭐 요즘 뭐 이거 해라 뭐 이. 온갖 운동도 처방이 많잖아요. 그런데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은 자신을 보면. 하. 그래서 저분이 뉴 스타트를, 와, 정말 뉴 스타트는 놀랍구나. 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뉴스타트에게 중요한 인물이 돼서 안 됐어요. 네. 저분이 증거야. 이만큼 뉴스타트에서 가르치는 그 생기와 기본, 그렇죠,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을 갖춰주는, 주기만 하면 이런 병도 이런 상태에서도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 버렸거든. 그러니 누가 열 받겠어요? 악령 잡신들이 열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그, 뭐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해서 쓸데없는 거를 자꾸 물어보니까, 그 쓸데없는 거 자꾸 물어보려고 전화하면 스트레스 정말 심해요. 그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너무 그런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전화번호도 또 다시 완전히 바꾸고 그런 일도 있었어.
그러니까 유명해진 바람에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또 유명해지니까 또 막 옛날에 그 알았던 교인들이 또 뭐 중상모략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러니까 그거는 다 뭐야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아주 중요하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공격받게 돼 있어요. 그거를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보시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성경 보면 야고보서 1장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직접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확실히 하지 않고 성경 믿고 있는 상태는 이게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자,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받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장본인은 누구예요? 마귀야. 네. 그래서 이제 40일을 금식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3절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그럼 이 시험하는 자, 그래서 마귀의 사단의 별명은 뭐 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예요. 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럼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처럼 기록이 돼 있냐?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이 다시 이해를 해야 돼. 그런 거를 2부 때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경 공부를 더 자세히. 자, 그래서 사단이 변명 그 자체가 바로 시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몰라서 시험해봐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사단이 저분을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데 아직도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사단이 자기를 자기에게 영혼을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단이 사용해서 하나님에게 중요해진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아직 뭐 뉴스타들 해서 그 악한 병이 나았을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부족해. 그 부족한 점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재발을 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뉴스타트에서 다 낫고 재발을 딱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재발 딱 하면 아, 뉴스타트에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딱 병원에 가서 항암치료를 다시 옛날에 항암치료를 아무리 해봐도 안 듣더라. 그래서 뉴스타트로 와서 그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완전한 놀라운 치유를 받고서도 그거는 잊어버리고 재발만 하면 그게 자기의 어떤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재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해? 뉴스타트 해도 재발 안 해 뭐. 그런데 이제 사단이 우리 남집사님을 저렇게 공격할 때 아마 첫 번째 재발했을 때 뉴스타트 해도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잠깐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분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맨 첫 번째 낳았을 때, 그때가 나의 상태로서는 최악의 상태가 아니었나. 두 달 이상을 못 사는 그런 상태에서도 내가 뉴스타트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그 생기,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만으로 내가 낳았잖냐. 그때로 돌아가자. 그걸 잊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다섯 번 재발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 뉴스타트 했는데 다섯 번을 재발을 하네. 그렇게 보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아, 왜 저분이 다섯 번을 재발하도록까지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했냐.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아셨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뉴 스타트는 그 암 중에 최악의 암인 육종 암을 어떻게? 여섯 번이나 물리칠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믿어야죠. 이거는요, 아마 세계 신기록입니다. 이거는. 이런 기록이 없을, 있을 수가 없어, 앞으로도. 이 육종암이 완치가 되고, 재발해서 또 낳고, 그러니까 여섯 번을 낳은 거야. 여러분, 이 이상, 어떻게 뉴스타트의 위대한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섯 번을 지금. 네. 근데 그때마다 악령이 그런 나의 그 뜻을 또 부족한 부분을 또 꼬집고 찌르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저 남집사님, 뭐를 깨닫게 됩니까? 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 몸, 성경에서는 죄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죽을 몸, 죄의 몸, 또는 사망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로마서 7장을 보면, 자, 아마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교인 중에 최고의 교인이라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이, 뭐예요? 사망의 몸, 이 죽을 몸, 이 죄의 몸. 그래서 내가 헤어날 길이 없구나. 그래서 이건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빨리 해방이 돼야만 내가 그제서야 뭐예요? 이제는 다시 미운 생각, 억울한 생각, 분한 생각을 안 하고 원수까지도 뭐예요? 문제없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이 사망의 몸이 어떻게 돼버려야 돼? 이것이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몸은 죽고 하나님이 이 몸을 어떻게 해주겠다? 해주셔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나를 창조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 안에 들어갈 것이고 네가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두 다른 개체지만 너와 나는 뭐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가 될 것이다. 네. 부디 그때가 올 때까지 참아라. 인내하라. 네. 그리고 열심히 싸워라. 그래서 싸우다가 보면 뭐예요? 넘어질 수도 있어, 그렇죠? 넘어질 수도 있어.
넘어지면 어떻게 돼? 넘어지면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요? 넘어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내밉니다. 상구야, 또 넘어졌구나. 바울아, 네가 또 넘어졌구나. 내 손 잡아. 그럼 상구가 뭐라 그래? 제가 이 모양이 꼴인데 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자격이 있습니까? 아하, 자스가 무조건적 사랑에는 자격이 없어. 손잡아. 감사합니다. 하고 잡으면 뭐예요? 탁 일으켜 세워줘서 내가 실패한 것을 나는 절대로 기억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출발이야.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그래서 여러분, 넘어질 거 겁내지 마세요.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다시 잡아 손잡아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내 성품이 완전케 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야 다섯 번을 재발을 해도 결국 초심으로 돌아감. 그 사나이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그 여인, 그렇게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시, 내가 가장 악한 상태에 있을 때, 정말 두 달 이내에 죽는다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나를 뭐예요?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네. 병원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발하면 결국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돌아갈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뭐예요? 믿음. 생기만 있으면 돼. 라는 이 믿음이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도 저렇게 초심으로 돌아간 저분처럼 그런 믿음을 나도 갖고 싶습니다.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점점 성령께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 내공을 여러분 무의식 속에 그 믿음을 쌓아줍니다. 아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죽는 것도 별로 두렵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음이 점점 그런 악령들이, 그 잡신들이 앞으로도 저분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와도 점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영적 힘이 점점 이제 강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다섯 번이나 이겼으니까 앞으로도 틀림없이 이긴다.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아하, 이번엔 내가 쓰러졌구나.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예. 네. 하나님이 오셔서 내 손 잡아. 은자야, 내 손 잡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못된 성질이 또 나왔는데도
변치 않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내 미신 손을 내가 잡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졌다, 실수했다, 또 못된 게 나왔다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만 가지시면 그 손을 잡으시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그 남은 자식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안식일 교단에 이런 터무니없는 교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야, 근데 이 교리 때문에 저분은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못 가지고 죽을 뻔했다니까. 아하, 나는 결국은 뭐예요? 내 품성이 완전함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이 천국에 받아들여 주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와, 내가 여러분 제가 안식일 교단에 40년을 있었습니다. 40년을 있으면서 정말로 온 세계 안식일 교인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 그 한국인 의사, 그 닥터리 막 유명해져서 온 세계를 안식일 교회가 그 이 세상에 어느 교회보다 사실 전주교가 제일 많이 퍼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전주교 저리 가랍니다. 안식일 교회가 퍼져 있는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퍼져 있으니까 제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분들 가르쳤죠. 근데 그래서 세계 각 나라에 참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저 남은 자식 때문에 그 친구 다 잃어버렸어. 참. 그래서 그 온 세계에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 아는 사람들이 보통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를 지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저 남은 자식만 안 만났더랬으면 아직도 그 친구들하고 다 가까이 지냈을 텐데 저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건 조사 심판이란 것은 이거는 십자가의 복음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회에서 이제 아주 미움을 받는 존재가 돼버렸죠. 그래서 왜 지금 많은 분들이 내 품성에 어떤 흠도 점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조사 심판을 통과해 보려고 뭐요? 애쓰는 그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런 강박관념으로부터,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시켜야죠. 그래서 이미 사망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거를 믿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고생하던 여인이 저기 한 분 더 있어. 아시겠죠? 네. 그러다가 다 해방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좋대.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뭐요? 구원을 어떻게 주셨습니다. 주셨다고. 근데 받아 안 받아? 내가 구원 받아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그거는 구원해 주신 구원을 안 받는 행위예요. 이것이 문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 누구도 같이 죽었어요. 강도. 이 강도는 맨날 한평생 뭐 하고 먹고 살았어요. 사람 죽이고 돈 뺏고 결국 잡혀가지고 사형. 사형을 뭐 십자가에서 사형을 뭐 그 예수님하고 같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오다가 이제 또 다른 사람 십자가를 쳐주고 이러면서 막 한데 사람들이 와서 뭐요? 수건을 뒤집어 씌워놓고 이 사기꾼 그러면서 발길질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이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그 자기를 발길로 차고 뺨을 때리고 그러던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 사람들 역사하시고 꼭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 그래, 나한테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뭐요?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꼭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거든? 그러니까 옆에 강도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침뱉고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쪽 강도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 같은 놈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는 나 같은 놈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네. 그러면 저 사람들을, 저것들을 사랑해서 기도한다면 나 같은 사람도 차별 없이 사랑하시겠네. 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때 저를 꼭 뭐요?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뭐를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무조건적 사랑. 강도, 나 같은 강도도 빼놓지 않고 뭐예요? 그거 믿으라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쫙 온 거예요. 주님, 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게?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을 것이야. 다 그랬습니다. 그 대박 아니요? 이 대박을 대박이라고 믿으면 와, 그러면 나는 정말 이제부터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사님, 그렇다면 그러면 내가 앞으로 뭐 술 먹고 막 살아도 되겠네? 다 구원해놨다며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대박이 아니야. 감동 있어 없어?
그래서 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까? 그런 말을 하게 한 영은 어떤 영일까? 잡신이죠. 잡신이. 그러면, 그래, 이상구 박사 얘기 들어보니까 너 구원받았지? 그래,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서 너 구원했어.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을 줬지만, 믿고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였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상구 박사님 얘기한 대로 하면, 그 뭐,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요, 무슨 말하고 꼭 같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복권에 뭐예요? 당첨이 됐어. TV에 자기 번호가 턱 나와. 당첨이 됐으면, 막, 좋을 거 아니에요? 우와, 내가 100억 부자가 됐어. 그러면 내가 그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100억 당첨자야, 라고 받아들인다면, 기쁠까 하면 기쁠까? 기쁘죠.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기쁘고, 이제, 그러면은 자기한테 50만 원 빚이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게? 야, 요새 쪼들리지? 너 50만 원 주고 있지? 자, 괜찮아. 나는 100억 당첨됐어. 이런 사람이 자연이 될 거야, 안 될 거요? 될 거지. 그런데 100억 당첨. 이야, 당첨됐구나. 그러다가 길다 가다가 뭐요? 50만 원 빚진 사람 만나서 너 임마 50만 원 언제 줄래, 새끼야? 이런 사람은 당첨 100억짜리가 당첨된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람이 그만큼 은혜를 입으면 그것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면 내 유전자들이 온통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서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좀 뭐예요? 후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는 얘기지. 공짜로 너희들 다 구원해놨으니까 뭐 술 먹고 뭐 삼겹살 먹고 처먹고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천국 데리고 갈 테니까. 그게 지금 많은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더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값싼 구원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 그 여러분이 초심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를 감사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그 확신으로 정말 생기를 듬뿍 받으시고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